네, 야 동방신기 데뷔 18주년 스페셜 팬미팅 라이브죠. 네, 디너 위드 카시오페아 TVXQ 18th Anniversary 파티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방신기의 윤호윤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원정민입니다. 네. 자, 지금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오랜만에 전 세계 카시오페아 우리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사실 올겨울 많이 지금 춥습니다. 아, 그렇죠. 많이 추운데 여러분들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어떻게 계신가요? 잘 계신가요, 지금? 댓글로도 네. 지금 계속 잘 계시다고 지금 건강하다고 지금. 네. 어, 댓글창에 이렇게 빨라요, 지금 스피드가. 그렇죠. 지금 네. 감사하게도 지금 이게 맞나요? 지금 1만 1.9만 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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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팬분들이 함께 해 주고 계신데 지금 댓글로도 오빠들 얼굴 때문에 내 마음 불감하라고 하시는데 아 벌써부터 불감하면 어떡하죠? 그렇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쵸 요즘 워낙 뭐 정신없고 날도 추운 그런 겨울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SM타운 겨울 앨범도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겨울 앨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또 나오는 것 같죠? 그렇죠. 저희뿐만 아니라 또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또 같이 이렇게 그렇죠. 네, 협업도 해가지고 그간 사실 네. 뭐 겨울 SM타운 겨울 앨범 이런 게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했는데 네. 또 이렇게 드디어 다시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게 됐고 네. 또 1월 1일에는 저희 또 SM타운 콘서트가 또 있죠. 네 맞습니다. 준비도 같이 하면서 정말 나름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창민 씨가 또 일본 솔로 앨범을 발매했는데 그렇습니다. 야 어떤 곡이었죠? 타이틀곡 휴먼이라는 네 곡이 인간 그렇죠 휴먼 뭐 네. 인간 사람 뭐 그런 유의 뜻이 되겠죠 여러분. 네. 근데 이제 오랜만에 일본에서도 앨범을 내는 거라 참 준비하면서 감회가 새로웠는데 그래도 팬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또 저만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또 저도 지금 일본 솔로 앨범 준비를 또 저도 하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아무래도 새해에는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만관부! 네. 만관부요? 네. 뭐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네. 예. 네. 저 사전에 얘기 없이 갑자기 이렇게 또 줄여가지고 당황스럽네요. 예. 네, 네. 아무튼 무엇보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네. 라이브로 여러분들을 찾아뵌 이유가 있죠. 그렇죠. 사실 네. 오늘이 12월 26일 어제가 크리스마스였고 네. 또 그저께가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저희한테는 또 크리스마스 못지않게 26일이라는 날짜가 굉장히 저한테 큰 의미가 있는 날인데 바로 저희 동방신기가 데뷔를 한 날로 이제 오늘이 데뷔 18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후! 야, 또 뭐 이런 거를 또 저희가 아유 참 예, 저희 케이크를 또 18주년인 만큼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또 저희가 같이 여러분들과 예 그렇죠 예, 함께 해피 TVXQ 데이 예. 자, 한번 불러볼까요? 불을 한번 꺼볼까요? 네. 자, 데뷔죠? 데뷔죠. 시작. 데뷔 축하합니다. 데뷔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동방신기. 데뷔 축하합니다. 자, 요즘은 또 민감할 수 네. 있으니까 예, 아유. 이렇게 네. 네. 예,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 저희가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항상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의 이렇게 데뷔 18주년을 기념하는 이렇게 디너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데뷔 기념일을 준비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 파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데뷔부터 그리고 지금까지의 추억도 떠올려보고 또 아주 특별한 무대도 살짝 어떻게 살짝쿵 준비를 해서 보여드릴 예정인데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이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늘 동방신기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깜짝 선물이 있는데 맞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꽉꽉 눌러 담은 노래 그렇죠. 바로 디노라는 곡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들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또 디너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한번 잠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댓글도 몇 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앞에 있는 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 네. 오늘 오빠들 딸기 생크림 케이크 듀오 같아요. 딸기 생크림 케이크 듀오. 이게 어떤 표현이죠? 이게 딸기 생크림 듀오. 네. 그렇죠. 근데 뭐 또 크리스마스는 또 흰색과 빨간색이 워낙 잘 어울리는. 예. 그렇죠. 자, 뭐 해피 TVXQ 데이 뭐 축하 등등 또 많고 네. 최고의 연말 선물이다 네. 라고 또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참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야 이렇게 또 채널로 저희가 2만 명이 넘는 분들과 함께 와. 또 이렇게 축하 파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뜻깊네요. 네, 또 이렇게 또 세상이 좋아졌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참.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아. 네. 자, 그렇다면 그렇죠. 아, 참고로 네.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숫자는 댓글을 달아 주시는 분들의 숫자고 함께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신 분들은 더 많다고 합니다. 와. 예. 그렇죠. 시대가 그렇죠. 어느 때인데 아직도 이런 것도 모르고 진짜 참 아 괜찮습니다. 정말 한심하네요 진짜. 아 전 저희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도 아 또 저기 댓글로도 네.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만나서 너무 좋다고 우리 19주년은 꼭 얼굴 보자고 아, 하셨는데 그렇죠. 무엇보다도 얼굴 보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너무 그립네요. 빨리 그날이 네.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슬슬 한번 동방신기 스페셜 팬미티 라이브 자, 디너 위드 카시오페아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동방신기가 네. 데뷔 18주년을 맞이한 만큼 먼저 카시오페아 분들과 함께 또 저희의 데뷔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추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아, 저희가 미리 여러분들께 여쭤봤어요. 동방신기 데뷔부터 지금까지 물론 여러 순간들이 정말 많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많죠. 네, 그래서 미리 여쭤봤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답변을 이렇게 그 답변들 중에서 최대한 겹치지 않고 다양한 순간을 추억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뒀다고 합니다. 자, 네. 그럼 어떻게 지금부터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 네. 라이브 보시는 분들께서도 동방신기와 함께했던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또 여기에 적혀져 있지 않은 또 순간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보고 또 소개도 해드리고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추억여행이 되겠네요. 자, 그럼 추억여행 한번 떠나보도록 하시죠. 네. 자. 자, 지금부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판넬이 있는데. 네. 네. 자, 동방신기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최고의 순간들. 네. 카시오페아 분들이 이렇게 꼽아주신 동방신기 최고의 순간. 네. 어떤 순간들일지 매우 궁금한데요. 창민 씨는 개인적으로 어떤 순간이 좀 기억에 남나요? 저의 네. 영광의 순간은 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 마법 같죠. 마법 같습니다. 예, 좋죠. 야. 지금이죠. 아, 순간순간이 다 너무 주옥 같고 소중하지만 그래도 매 순간순간 이렇게 네. 또 지금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만큼 또 빛나는 순간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막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언어의 마술사 같네요. 아닙니다. 그냥 뭐 가짜는 네. 그냥 발언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자, 그러면 네. 어떻게 또 어떤 순간들이 있을지 맨 첫 번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럴까요? 자 베스트 모먼트 첫 번째 아하 자, 첫 번째 순간은 네, 군 제대 후 컴백입니다. 야. 야, 참고로 제가 2017년 4월 20일 날 전역을 했고요. 네, 제가 17년 네. 8월 18일 날 전역을 했고 네. 그리고 전역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8월에 이제 서울, 도쿄, 홍콩 이렇게 아, 맞다. 프레스투어도 맞다. 가고 네. 2017년 또 9월 25일에는 SM 스테이션으로 각자 또 솔로곡도 발표를 그쵸? 했었죠. 그때 제가 드롭이라는 곡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렸고 창민이가 저는 여정, 네. You know, Different Life 이라는 곡으로 했었고 정말 뭐 많이 했었네요. 그리고 또 9월 30일부터 10월 1일은 스페셜 팬미팅 Your Present T 아, 그쵸? 네. 개최했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야 일단은 뭐 여러 가지를 일단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제대했었던 그 순간이 저는 아직까지도 진짜 잊을래요.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떠셨어요? 정말 네. 뭐랄까요? 태어나서 그렇게
괴성을 질러본 적이 없었거든요. 고성을 그 전역하러 이제 나가는데 문 앞을 나가는데 팬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오시고 이제 기자분들께서도 꽤 계셔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네, 이제 제때입니다. 충성 하고 이제 그러고 딱 이제 늠름하게 차를 타고 나 찾아와자 야 예스 와 끝났다 후 진짜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어요. 너무 기뻐서 네. 빨리 이제 물론 군복무의 시간도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어쨌든 또 팬 여러분들의 곁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을 너무나 학수고돼 있었기 때문에 1년 9개월 동안 근데 정말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의 창민이의 모습은 더 남자다워진 것 같아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또? 저도 군대 나왔을 때 기억이 났던 게 네. 첫 번째는 제가 군대 나왔을 때 수염을 덜 밀었어가지고 수염이 아 수염이 네, 수염이 딱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저녁을 신고를 했던 게 기억이 좀 나고요. 아~ 네, 선크림 좀 발라가지고 네, 얼굴이 좀 허옇게 떴던 기억이 있고 두 번째는 딱 이제 차에 타자마자 이게 팬분들께 이제 약간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네, 그런 것을 있으면서 아 내가 드디어 이제 군인에서 다시 동방신기의 윤호윤으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좀 직감을 했죠. 아, 네. 군대에서 쓰는 표현으로 다시 저희가 민간인으로 돌아갔죠. 그렇죠. 네. 참 진짜 여러분들께서는 그 기쁨, 네. 그 떨림, 네. 그 행복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쉽게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댓글 중에서 예. 또 나도 집구석에서 소리 질렀어. 아, 맞아. 네. 꽃 신시는 거 너무 좋아서. 그쵸. 네. 또 그리고 윤호 오빠는 아무것도 안 발라도 완벽하지라고 이렇게. 아, 여러분들께서 많이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데, 물론 저희 둘이 약간 동안 소리를 최근에 많이 듣긴 하지만, 그래도 꾸민 게 더 낫습니다. 네. 진짜 그건 확실합니다. 진짜 네. 여러분은 네. 진짜 저희의 실체를 못 봐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세요. 여러분. 진짜 얼마나 뭐랄까 네. 그 예전에 드라마 추노에 나온 그 도망노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제가 평소에 생활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아 지금 이렇게 보면서 그 실체 정말 궁금해지네요라고 이렇게 댓글이 또 한 40대가 되면 여러분들 네. 아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아.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 그 이외에도 또 뭐 프레스 투어로 홍콩, 도쿄 그리고 한국도 네. 뭐 이제 많은 팬 여러분들 만나 뵙고 또 유어 프레젠트 T 그렇게 또 진행을 했었던 것도 그 순간 순간이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팬 여러분들을 바로 만났던 시간들이라 굉장히 너무 꿈 같았어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더 빨리 만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더 그렇게 좀 설렜고 더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자. 또 기다림이 또 기다린 마음이 컸기 때문에 네. 또 만남의 기쁨도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다음 순간도 한번 다음 한번 계속해서 가볼까요? 예. 자, 두 번째는 야 2010년 SM타운 콘서트 공중 등장. 야 아, 이거 진짜 많이 떨렸죠. 아, 그렇죠. 이때 진짜 많이 정말 네 긴장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봐도 그죠? 정말 그때 아마 2010년 8월 21일날 그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이렇게 저희가 그 영어 문구가 있잖아요. 뭐죠? We are still standing here. We are 동방신기 하면서 저희가 이제 공중에서 창민이가 이렇게 매달고 저 이렇게 매달고 아, 이렇게 맞아요. 왔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또 많은 또 우리 SM의 또 많은 후배님들 선배님들 팬분들도 같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니까 지금 생각해도 네. 다시 전율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네. 좀 울컥했어요. 그러니까 보시는 네. 분들께서 물론 저희 팬 여러분들께서도 그렇지만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신다라는 느낌이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지금 안 보이겠지만 머리 끝이 계속 이렇게 쭈뼛쭈뼛 쓰는 정도로 네. 굉장히 벅찬 순간이었어요, 그죠? 맞아요. 네. 정말 다시 돌이켜봐도 그때는 정말 저희에게는 또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무대였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절실한 부분도 있었고 그 에너지가 둘이 눈빛이 달라요. 네, 좀 셌어요. 네, 그만큼 셌기 때문에 더 진정성을 가지고 좋게 봐주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야, 참 정작 무대 위에 서는 저희 둘과 우리 댄서 여러분들 빼고는 이제 지켜보시는 팬 여러분들 그리고 동료 선후배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도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눈물을 네. 흘려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참 너무 지금 우리를 아직도 이렇게 또 응원해 주시고 또 항상 사랑해 주시는구나 앞으로도 더 파이팅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던 네, 맞아요. 네, 감동적인 순간이죠. 안 그래도 댓글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뭐 다 내 눈앞에 천지창조 재현되는 줄 알았잖아 감동 미쳤음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댓글도 있네요. 네. 보는 우리가 더 긴장되고 더 감동이었어 진짜 나도 소름 이런 네. 것도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네 맞습니다. 또 지금 저희가 소개를 다 못해드리고 있지만 네. 전 세계에 또 많은 분들께서 네, 네 일본어도 계시고 네, 또 영어도 말씀해 있고 주시고. 또 중국어도 있고 네. 네, 프랑스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멕시코도 계시고 정말 야. 그렇습니다. 댓글 Literally Return of the King 아. 말 그대로 왕의 귀환이다. 왕의 귀환. 아 네. 부끄럽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그래도 듣기에는 기분이 좋네요. 왕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발명왕도 했긴 했지만 네, 정말 네. 그렇죠. 왕이라는 단어가 참 어쩜 그렇게 잘 어울리는지 아닙니다. 같은 왕이시면서 왜 무슨 말씀을 자 이쯤 정리를 하고 네 정리가 네. 되네요. 네, 자 그럼 다음 순간 한번 또 확인을 해볼까요? 네, 자 다음 순간 아 맞췄네요. 자 네. 세상에 예 읽어주시죠. 지금 그리고 모든 순간. 아, 이야, 맞습니다. 사실 그 과거의 모든 순간 순간들이 다 이렇게 아울러져서 지금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과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더 성장해서 지금의 저희가 있고 또 카시오페아 여러분들도 또 저희를 이렇게 보고 같이 느끼시고 공감해 주시면서 더욱더 같이 성장해서 지금의 동방신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와, 진짜 사실 또 아까도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부터 지금 아마 팬분들께서도 실제로 가장 많은 답변을 해주셨던 네. 게 지금 그리고 모든 순간이라고 이렇게 써주셨대요. 살짝 또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한 또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들을 읽어드리면은 동방신기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최고 또 2003년 12월 26일부터 지금 이 순간 모두라고 하셨고 또 몇 개 소개해 주시죠. 네, 또 변함없이 우리 앞에 서주는 오빠들이 있는 지금이 바로 최고죠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언제나 다음을 기대하는 매 순간 매알 매알이 아니구나 매일 레전드 갱신이라고 네, 또 이렇게 적어 주시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또 함께 시간을 공유하는 게 네. 정말 공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요즘 시대에는 특히 이제 최고로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댓글에서도 우리의 미래도 최고의 순간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라고도 이렇게 또 적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참 너무나 뭐 많은 정말 소중한 순간들이 모여서 또 지금이라는 또 굉장히 또 빛나는 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도 사실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하는 이 매 순간순간이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뭐 창민 씨는 어때요? 뭐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거 말고 또 뭐 특별히 기억나는 에피소드 하나 있으시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 네. 너무 굉장히 많은데 자, 그렇지만 그런 순간들을 사실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면은 왠지 겹칠 것 같아요. 아... 여기 또 잊을 수 없는 스테이지. 네. 또 그서부터 또 이렇게 바로 또 연결이 될 것 같아서 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아, 좋습니다. 자, 다음 한번 순간들을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동방신기 데뷔부터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무대들. 카시오페아에게 잊을 수 없는 동방신기의 무대라고 하면은 윤호 씨는 또 어떤 무대가 왠지 나올 것 같으세요? 야 이거는 정말 뭐 물론 저희가 첫 데뷔했던 무대도 기억에 남고 뭐 방금 전에 말씀했던 저희가 또 SM타운 때 다시 이렇게 인사를 드렸을 때도 있었고 그렇죠. 또 저는 또 아무래도 또 인생에서 다시 못 올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뭐죠? 제일 큰 공연장에서 제가 공연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또 과연 여기에 들어있을지 네. 그것도 한번 모르죠. 지금 일단은 이게 스포가 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또 무대들이 있을지 네. 모르지만 어떨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무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짠! 오! 정확하게 찝어주셨네. 네. 자, TVXQ인 닛산 스타디움. 야, 저희가, 그쵸. 최초로 일본 닛산 스타디움에서 2일 연속으로 공연하신 분들은 계셨는데, 3일 연속으로 최초로 공연을 한 가수가 되었었습니다. 또 이날 특히 기억에 남았던 게 공연 마지막 날에 태풍 네. 때문에 비가 엄청 내려서 악천후 때문에 물론 뭐 저희가 공연장에서 젖는 거는 당연한 건데 공연장에 오셨던 팬 여러분 그리고 또 공연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비를 맞으면서 정말 불타올랐었던 그런 공연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말 잊을 수 없는 무대죠. 뭐랄까 이게 비가 내려서 진짜 많이 걱정했잖아요 사실 저희들이.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하나의 멋진 미장센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팬 여러분과 같이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응원 소리까지 합쳐지니까 정말 다시 볼 수 없는 최고의 명장면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제가 이렇게 DVD로 보니까. 정말 맞아요. 네. 진짜 팬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닛산 그 당시의 스테이지는 이제 저 뭐라고 했죠? 돋부심의 대명사지라고 하는데 돋부심. 그러니까 동방신기를 이제 그쵸 저렇게 아니 설마 아 동방신기 자부심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게. 글쎄 제가 아무리 바보여도 저거를 네. 설마 제가 모를까 싶긴 네. 한데 정말 여기저기서 정말 제가 무시를 받는 것 같긴 하지만 네. 돋부심, 돋부심 알죠? 네. 아 근데 진짜 그래요. 네. 저희 팬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네. 팬 여러분들께도 그렇지만 저희 둘한테도 저희 동방신기 멤버로서의 자부심이 되는 무대 중에 하나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댓글을 또 보니까 네. 아 이 말 좋네요. 하늘도 감동해서 온 거야. 그냥 날씨가 안 좋아서 역시 정확히 짚으신데요? 그냥 한창 비가 오는 소나기가 많이 내리던 그런 네.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아유. 물론 하늘도 감동해서 울었던 걸 수도 있지만 네. 아 그것도 조금은 포함시켜 주시면 네. 여름이었습니다. 네. 한참 네. 비가 내릴 시기죠. 네. 자 다음 자 닛산 투어가 이게 굉장히 감격스러운 무대인데도 이게 3위라면은 아 3위라고 이렇게 순서는 아니죠. 네. 사실 순서는 아니지만. 다음엔 또 어떤 무대가 있을지 한번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네. 할게요. 궁금해지는데 자 2018 가요대제전 네, 2018 가요대제전입니다. 2018, 저희가 오랜만에 섰던 연말 무대였죠. 그렇죠. 뭐 드랍으로 시작해서 주문, 운명까지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 또 여러분들 이런 코멘트를 정말 많이 써주셨어요. 뭐죠? 이게 딱 보면 킹가 제네럴 레전드 무대, K-POP 기강을 잡았던 그 무대, 찢어버린 그 무대, 아이고. 창민 오빠의 고음, 애드리브, 애드리브와 윤호 오빠의 야성미, 야 잊지 못해 오빠들 나오고 뭔가 딱 정리되는 그 느낌, 야 돋부심, 야 그렇습니다. 창민 씨 어땠어요? 이날 고음 애드립을 이렇게 엄청 딱 해주셨잖아요. 아니 또 뭐 엄청이라고 또 말씀하실 수 엄청이었죠. 하여튼 그때 관객들 반응이 예. 딱 이 표정에서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한번 잡아주실래요? 이렇게 보다가 저 클로즈업 아 진짜 이런 표정이 진짜 많았어요. 아예 아닙니다. 그냥 네. 그냥 여태까지 네. 이제 윤호 형과 함께 네. 무대를 하면서 늘상 그냥 네. 해왔던 무대 중에 똑같은 무대 중에 하나였고요. 아 근데 너무 여유스럽게 아 근데 내가 바로 최강 창민이야. 에이, 아니다. 이렇게 손가락도 이렇게 아 기억나요. 저 딱 이렇게 치면서 딱 나오면서 고음 딱 해주는데 그냥 웃으면서 딱 힘든 고음인데 올라가기 전까지 엄청 떨렸거든요. 예, 떨렸는데 네. 그래도 또 다행히도 네 큰 문제 없이 또 무대가 또 마무리가 됐었고 네. 그때 또 윤호 형의 또 드랍 무대도 굉장히 파워풀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굉장히 멋있었던 연말 네. 그리고 또 이거를 말씀드려야 될 게 물론 또 일본에서 그간 연말 무대를 했었던 그런 또 시기들도 있었는데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랜만에 한국에서의 이제 연말 12월 30일 날 나오는 마지막 날에 이제
가요 대제전 무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팬 여러분들께서도 더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댓글 좀 더 소개를 해드리면 좀 감사합니다. 또 그날 K-POP 기강 너무 잡혀서 아직까지 안 풀렸잖아 하셨고 아, 쑥스럽다. 예, 또 뭐죠? 그리고 그날 찍힌 무대가 아직도 수선이 안 됐다는 소문이 있어요 라고 예. 아, 너무 가셨다. 아, 근데 이런 칭찬 저 좋아합니다. 네. 아, 그럼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빨리 또 이제 또 많은 분들 앞에서 또 뭐 그런 무대를 할 수 있는 또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까지 만나봤는데 네. 야, 정말 다음은 어떤 무대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바로 한번 네. 그럼 제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무대는 아하 자, DBXQ 콘서트 서클 이제 샵 웰컴 인 서울 그렇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아까 프레스 투어도 가고 이제 유로 프레젠트 그것도 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래도 제대하고 나서 제대로 했었던 콘서트 투어가 바로 이 서클이죠. 맞습니다. 정말 군백기 기간 동안 이제 안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하는 콘서트다 보니까 팬 여러분들께서도 더 굉장히 열광해 주셨던 공연이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다가 또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야외 공연으로 진행해서 무엇보다도 좀 기억에 남았었던 것 같아요. 색달랐었죠. 네. 네. 정말 그날 저희가 또 공연을 약간 좀 쇼 한 편의 쇼처럼 이렇게 컨셉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네. 진행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때 영화가 저희가 이제 위대한 개츠비의 그 뭐랄까 분위기를 저희가 한번 공연장에서도 한번 그 분위기에 어울리는 공연장을 한번 세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이제 스태프분들과 또 윤호 형이 또 줄을 이뤄서 네. 또 회의를 해서 저희가 만들어봤는데 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그죠? 그때 또 많은 또 타 아티스트 분들께서 보시면서 네. 아, 정말 재밌었다고 했고 또 이런 것도 공부가 되는구나라고 또 말씀해주시는 몸문 연예인 분들께서도 계셔가지고 좀 팬 여러분과 저희의 좀 궁합이 정말 좋았던 스테이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렇죠. 또 댓글로도 서클콘에 있던 과거의 내가 제일 부러워 요즘이라고 하셨는데 그쵸 그거는 서클콘에 계셔서 부러운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당시에 젊은 나이가 그리워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실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되돌아갈 수 없는 그 시간 네. 예 여러분. 그래도 그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거다 아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럼요 네. 자 뭐 사실 하나하나를 꼽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한데 너무 어려워요. 순간순간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도 또 여기 안 나온 무대들 중에서 또 기억에 남는 무대 또 윤호 씨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 저희 10주년 콘서트도 좀 재밌었게 했었던 것 같고요. 그때 겨울에 맞춰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뭐 각자 그때 창민 씨도 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약간 좀 개그 요소에 있는 놀아줘. 아 맞아요. 네. 그때 고등어였던 네. 것 같기도. 아 고등어였나 아니면은 고등어도 있었고 제가 그것도 있었어요. 그 말. 말. 네. 야생말. 야생말. 그렇죠. 네. 진짜. 근데 그만큼 모든 공연들마다 이렇게 좀 뭐 개인 무대도 그렇지만 항상 새로운 거를 시도하니까 팬 여러분들이 또 같이 호흡해 주시고 해서 또 모르신 분들도 저희 공연을 보고 가시면은 아 그래서 동방신기 무대가 재밌구나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오히려 뿌듯하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슬슬 다음 주제로 아,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주제는 Essential Songs라고 하는데. 네. 자, 동방신기의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의 노래가 사실은 진짜 저희 입으로 말씀드리는 게 좀 창피하긴 하지만 몇백 곡이 돼요. 그렇죠. 트랙으로는 저희가 트랙 수로만은 천 트랙이 넘었다는 이야기. 오 마이 갓! 네. 진짜 많은데 네. 자, 그 수많은 노래들 중에 플레이리스트에 절대 빠지지 않는 노래들 자, 과연 사실 너무 궁금하다 이거. 저희도 지금 데뷔한 지 18년째가 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곡들이 지금 스쳐 지나가는데 어떤 곡이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자, 그렇다면 빠지지 않는 노래 첫 번째는요. 짜자잔. 항상 곁에 있을게입니다. 아, 역시. 왜냐면
네, 지금 노래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Always With You라는 부제인데 맞아요. 저는 이 노래를 그 제목을 예전에 그 저희가 2012년 캐치미 투어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카시오페아 분들이 이렇게 깜짝 이벤트 문구로 항상 곁에 있을게 라고 이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문구를 보고 이제 이 노래를 작곡해 준 작곡가 형님께서 네. 거기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곡을 작업을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노래의 탄생을 하기까지는 정말 시작은 팬 여러분들의 마음과 사랑으로 이 노래가 탄생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팬 여러분들께서 이제 팬 여러분들의 플레이리스트에 또 넣고 많이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너무너무 정말 감사드리죠. 네. 자, 그러면은 다음 또 네. 노래가 뭐가 있는지 바로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 엄청 자, 많아서. 다음 곡. 아. 자, 왔네요. 매년마다 저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캡처본으로도 링크로도 이렇게 유명한 그 노래 왜? 네.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 뭐 저희 생일 축하송이라고 약간 농담삼아 네. 얘기하긴 했지만 진짜 이 노래는 저희 둘에게 있어서는 정말 빼놓고서는 저희 둘을 논할 수가 없는 그런 노래 중에 하나죠. 이게 사실은 벌써 10년 전 노래예요. 아, 야, 벌써 그렇게 됐네요. 10년이 됐어요, 이 노래가. 네, 참 진짜 추억이 추억이 그때의 추억이 방울방울 이렇게 또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참고로 이때 뮤직비디오 때 저희 둘 다 좀 고생을 했어가지고 오랜만에 또 무슨 고생이었죠? 불과 또 빛의 만남에다가 CG에다가 무슨 이렇게 막 이렇게 와이어 같이 이렇게 돌기도 하고 뮤직비디오에서 그렇죠 사실 네. 뭐 예나 지금이나 다를 건 없는데 고생은 항상 윤호 형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빛은 고생할 게 없거든요. 그냥 뭔가 불타오르는 이미지라 너무 잘 어울리셔가지고. 아 근데 참 저희들한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네. 노래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또 댓글에 네. 동방아 18주년 축하한다! 라고 예. 18주년 축하한다! 축하한다!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축하한다! 조만간 네. 다시 또 돌아오는 2월달 제 생일날 또 그 네. 부분이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겠군요. 아, 또 네. 나중에는 또 다른 의미로 기대가 됩니다. 예, 또 선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글쎄요. 받는 사람의 아, 마음의 준비도 좀 네. 네.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자 그럼 마지막 곡은 과연 어떤 노래일지 한번 가보실까요? 좋습니다. 자,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곡은 야, 자, 이 노래겠죠? 야, 허그! 역시 이 노래가 빠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아, 정말 지금의 저희를 있게 해준 소중한 데뷔곡이죠? 바로 허그입니다. 정말 딱 18년 전 오늘 네. 이제 세상에 처음 선보였던 노래잖아요. 저희의 네. 첫 노래. 그러다 보니까 더 애착이 가는 것 같고 저는 이 노래를 간만에 또 들으면서 네. 또 이제 코러스가 또 우리 또 엄청난 가창력의 소유자인 또 K-Will 네. 형의 목소리가 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워낙 또 가창력이 출중하신 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 곡이 더 빛날 수 있게끔 더 좀 더 고급스러워지지 완성도를 높여주셨던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아 참 저희한테 이 노래는 진짜 뭐랄까요 씨앗과 저희의 씨앗과 같은 노래죠 맞습니다 아 네. 저희 댓글 중에 나 작년에 결혼했는데 축가로 이 노래를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맞아요. 제 지인들도 가끔 허그로 아, 그래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와우. 예, 물론 제가 혼자 가서 부를 수는 없으니까 예, 예. 예, 물론 다른 지인분들이 또 부르신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런 얘기 들으면서 정말 허그가 참 좋은 가사말과 역시나 약간 청혼송으로도 되게 또 빛을 발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예. 참 근데 진짜 저희 노래라 말씀드리기 조금 약간 쑥스럽긴 한데 그래서 지금 들어도 네, 뭔가 옛날 노래 같지 않은 그런 또 어렌지가 돼 있는 그런 노래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허그 때부터 나한테 맛있는은 맛있는이잖아라고 또 보내주신 분도 그쵸. 계시고 2절 딱 벌스에서 창민이의 맛있는이 아닌 맛있는 참 그런 거 보면 네. 저희 또 프로듀서 이수만 선생님의 기획력이 참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참 어떻게 그 단어의 뉘앙스 가지고도 그렇게 또 매력을 또 살릴 수 있게끔 또 기획하셨는지 참 네. 존경합니다 진짜. 아 그거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가사에 또 컨펌도 같이 관여를 네, 하셨죠. 네, 네 하셨죠. 그런데 그렇죠, 선생님께서 그렇죠. 맛있는 우유를 아. 뭐 그렇죠. 네. 참 그렇죠. 이래서 사람들이 다 왜 업계 사람들이 이수만 이수만 하는지 그 이유를 네. 알 것 같습니다. 역시 존경합니다, 보통이 진짜. 아니십니다. 자 존경합니다. 이때 또 댓글로 뮤비 보면은 나오는 건데 던니 윤호 너무 귀여웠는데 진짜라고. 알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던니가 있었죠. 그렇죠. 어떻게 된 네. 거죠? 그 던니가 있었다가 예. 이렇게 이빨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어떤 문제가? 이제 이빨이 이제 계속 튀어나와가지고. 네. 아니 네, 근데 네. 건강상에 네. 사실 그것도 네.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치어를 네. 이제 좀 어떻게 속된 말로 갈아엎었죠. 아, 네. 아니 뭐 갈아엎는다라는 네. 라미네이트로 이렇게 해서 지금의 제가 이제 탄생이 됐는데. 근데 이것도 말 못할 사연이 좀 있어요. 어떤 사연이죠? 처음에 제가 이거를 이제 아무래도 지금의 이빨을 갖기 위해서 예, 예. 시간을 좀 단축시켜서 진행을 하는 바람에 아, 네. 초반에 좀 제가 입을 많이 못 벌렸어요. 입이 시려가지고. 네. 예. 제가 항상 라이브 하고 다녔는데. 예, 예. 근데 지금에서 하는 얘기지만 그때 정말 좀 힘들었습니다. 참 그런 또 아픔이 있는 예. 아픔이 서려 있는 그런 노래이기도 하지만. 아, 네. 허그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야기가 또 방울방울 삼천포로 네. 빠지지만 그만큼 네. 또 저희의 또 많은 추억이 또 이렇게 고스란히 담겨 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데뷔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순간들을 그리고 노래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떻게 라이브로 보고 계신 또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떤 순간들을 추억하시는지 살짝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순간들을 말씀을 해주시는지 지금 보면은 나 요즘 Show Me Your Love 많이 들어 요즘 계절이란 너무 잘 어울려 그러네 아 그렇죠 정말, 정말 좋은 곡이죠 아 그렇죠 네, 슈퍼주니어와 함께 저희가 잠실 롯데월드 네. 매직 아일랜드에서 그리고 또 실내에서도 촬영을 했었는데 야, 참 추억 돋네요. 그 당시에 뮤비를 또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얼마 전에 그 쬐끄만한 그 짧은 그 챌린지로 네. 촬영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봤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슈퍼주니어와 저희와 슈퍼주니어의 모습과 지금의 슈퍼주니어 저희 모습 보면서 참 그대로인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참 나이가 참 좋게들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그때 보면서 저희가 또 의도적으로 또 그때 당시 했던 제스처랑 그렇죠. 또 이런 걸 또 맞춰보면서 과거와 지금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좀 콘텐츠를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죠? 아직 안 보셨으면 그것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네. 말씀하시죠. 또 이 댓글도 있어요. 뭐죠? 이것만은 알고 가. 가 어떻게 이 노래가 순위에 없나 아, 그렇죠 이것만은 알고 가도 대단한 그렇죠. 노래죠 그렇죠 정말 네. 그 노래도 너무 좋았는데 저는 비 맞으면서 노래 불렀던 게 기억나요 아 언제였죠 그게? 그때 저희가 SBS였을 거예요 뭐죠? 좀 특별하게 무대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감독님의 의지가 세셔서 한껏 젖어서 저희가 예 네. 정말 흥건하게 젖어서 네. 네. 아, 분위기 있었습니다. 내가 뱉는 숨이 정말 숨인지, 네, 숨인지 아니면 아닌지. 이게 물줄기인지 뭔지 모를 정도의 그 네. 예. 그런 야.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추억이었죠. 그리고 네. 노래가 워낙 또 좋은 노래이다 보니까 또 나중에는 그런 노래를 또 인사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아, 네. 너무 좋죠. 정말 네. 너무 많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추억을 한번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동방신기라는 팀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더 알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데뷔했을 때의 처음 그 마음처럼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을 수 있겠다는 약속으로 준비한 무대가 있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플레이리스트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곡들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꼭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 마이크를 또 네.
아, 또 하기 전에 아 이거 이게 예, 예 바뀌었습니다. 네 이거 하기 전에 살짝 물 한 모금 마시고 해도 되나요, 저? 네. 자, 아 살짝 목소리가 걸걸하긴 한데. 네. 자, 한번 바로 그럼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저희의 그 플레이리스트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면서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또 흔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래 주세요. 네. 네. 자, 그렇다면 한번 저희 같이 가보실까요? 하루만 네 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 Oh babe 더 따스히 포근히 내 품에 감싸 안고 재우고 싶어 아주 작은 뒤척임도 너의 조그만 속삭임에 난 꿈속의 괴물도 이겨내버릴 텐데 oh, oh. 내가 없는 너의 하루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난 너무나 궁금한데 너의 작은 서랍 속에 일기장이 되고 싶어 알 수 없는 너의 그 비밀도 내 맘속에 담아둘래 너 몰래 하루만 너의 고양이가 되고 싶어 Oh baby 네가 주는 맛있는 후유와 네 품 안에서 움직이는 장난에도 너의 귀여운 입맞춤에 나도 몰래 질투를 느끼고 있었나 봐 내 마음이 이런 거야 너밖에 볼 수 없는 거지 누구를 봐
싶었어. 내 맘이 들리니 지금 난 너에게 돌아왔어. 나의 꿈은 너였어. 늘 곁에 있을게. 비싼 추억들이 세상 그 어떤 작품보다 훨씬 아름답게 느껴져. 고마워. 표현 없이 널 대할 때도 내 마음은 알아준 너. 절대 놓치지 않을게. 시간 내 묻혀 잃어버릴까 두려웠어. 자, 야, 이렇게 네. 저희가 여러분들의 플레이리스트와 얼마나 겹치는지 한번 저희의 플레이리스트를 소개시켜드리는 또 시간을 가져봤는데, 항상 곁에 있을게 그리고 허그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고 또 같이 따라 불러주셨죠? 예. 네. 지금 또 이렇게 또 많은 댓글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네네. 뭐 뭐야 방금 두 곡 내 청춘의 요약분. 아, 자,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이거지. 이게 연말이지. 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네. 또 많은 분들께서도 뭐 일본말로도 아리가또 네. 뭐 Always with you 네, 또 역시 뭐, 본업하는 동방신기 멋있다 라고도 보내주셨고 We are tea. Happy 18th anniversary 야. 하신 분도 있고 예 그렇죠. 참 아, 참고로 또 노래를 저희가 부르는 동안 팬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빨간 풍선 일색으로 이렇게 계속 댓글을 써주셔가지고 빨간색으로 물들여주셨다고 합니다. 네, 아, 정말 동방신기 데뷔 18주년 스페셜 팬미팅 라이브 디너 위드 카시오페아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네. 동방신기가 데뷔 18주년을 맞이한 기념으로 팬분들이 또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이렇게 담은 메시지를 보내주셨다고 해요. 오, 메시지. 네, 메시지 톡이죠. 메시지 톡. 메시지 네. 톡도 있고 그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메시지 북. 메시지 북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요즘 많이 눈이 침침하신가요? 아 예, 제가 요새 좀 눈이 나빠져가지고. 예. 저는 아, 톡이랑 북이랑. 예. 뭐 노화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셨습니까? 네네. 자 이렇게 해서 근데 문제가 네. 저희가 있는 게. 네. 자 메시지 북이 지금 보이시는 이 가방 안에 담겨 있는데 자 가방이.
잠겨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야, 역시 그냥 주진 않습니다. 어떡하죠, 이걸? 저희가 이제 가방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하는데. 야. 예, 그냥은 안 되고. 와우. 예, 게임을 성공하면 비밀번호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어허. 카시오페아 룰 획득 게임이라고. 저 카시오페아 볼 획득 게임이라고. 진짜. 네, 카시오페아 볼 획득 게임이라고. 빠른 시일 내에 네. 근처 가까운 안과를 찾아가시니. 네. 참 많이. 네, 여기 그 여기 보시면 테이블 많이 위에. 많이 축하해야 될 날인데 많이 네. 또 마음이 경건해지네요. 아닙니다. 자, 다시 네. 한번 외쳐보시죠. 네, 카시오페아. 카시오페아 볼 획득 게임. 네, 그렇습니다. 빠밤. 좋습니다. 자,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테이블 위에 네. 저희의 여섯 개의 드래곤볼 비슷한 카시오페아 볼이 놓여 있습니다. 이번엔 카시오페아 볼.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볼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 볼 안에 담긴 게임을 네. 통해서 저희가 성공할 때마다 이렇게 비밀번호 한 자리씩 알려준다고 합니다. 아, 네. 참고로 비밀번호가 세 자리니까 적어도 세 개의 게임을 저희가 성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한번 성공을 해서 네. 저희가 카시오페아 북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파이팅을 네. 해보시죠. 네, 좋습니다. 자, 자. 그럼 첫 번째 카시오페아 볼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자, 어떤 볼부터 네, 한번 저희가 청희 씨 먼저 제가 네, 먼저요? 네. 자, 저는 그럼 과감하게 일성구를 아 일성구를 제가 한번 네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신기 이구동성 게임입니다. 야. 자, 이구동성. 자, 동방신기 혹은 멤버와 관련된 질문에 동시에 같은 대답을 하면 성공. 자, 일종의 이구동성, 뭐 밸런스 게임 같은 거죠? 네, 그렇죠. 자, 이구동성 게임인데 저희가 참고로 취향이 상당히 굉장히 많이 닿을래야 닿을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팬분들께 들을 정도로 취향이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과연 하지만 이구동성 게임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그래도 저희가 항상 중요한 순간은 같은 선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 그럼요 그럼요 자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약간 퀴즈 같은 문제라서 의기투합을 해주시면 가능할 것 같다고 이제 저희 제작진 분들께서 하시는데 저희가 네. 또 의기투합은 또 기가 막히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구동성 정답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방신기 하면 떠오르는 컬러가 아니죠. 자, 지금 자, 뭐가 문제. 지나갔나요 방금? 네. 아, 음성으로 들려드린다고? 네. 아, 자, 방금, 좋습니다. 네. 진행 방식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오디오로 출제되는 질문을 듣고 멤버 두 명이 동시에 대답을 한다. 그리고 총 다섯 문제 중 세 문제 이상을 맞춰야 성공. 아, 세 문제는 가능하죠. 예. 자,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네.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동방신기하면 떠오르는 컬러는? 하나, 둘, 셋, 빨강! 빨간색! 자, 정답 아닌가요? 동방신기의 캐치프레이즈는? 캐치프레이즈요? We are T! 자, 동방신기가 데뷔 15주년을 기념하며 발매한 스페셜 앨범의 타이틀곡은? 트루스? 트루스! 트루스? 맞나요? 자, 일단! 자, 맞는지 지금 정답 하나 둘 셋 하고 하시죠. 하나 둘 셋 트루스. 자, 동방신기의 데뷔일은? 자, 하나 둘 셋 2003년 12월 26일. 아주 좋네요. 동방신기가 군복무 후 처음으로 낸 앨범의 타이틀곡 제목은? 자 처음으로 낸 앨범 타이틀곡 제목은 뭐죠? 자, 서클 앨범 타이틀 아니야? 앨범의 타이틀곡. 자, 앨범 타이틀곡 제목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운명. 운명. 아, 이미 세 문제를 다 풀었어요. 그럼요, 저희가. 이미 네. 세 문제를 맞춰가지고 알고 있었는데 약간 입에 나오는 게 좀 약간. 자, 여러분. 쫄깃쫄깃하시죠? 네. 자, 여러분들 얼마나 심장 지금 쫄깃쫄깃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숫자를 이제 주신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숫자. 첫 번째 숫자를 뭔가요?
받아와 주십시오. 참고로 운명은 2018년 정규 이제 8집 앨범에 그렇죠? 네. 어? 첫 번째 숫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숫자. 아, 첫 번째 숫자는 A네요. A네요. A. A라고 하면 1이죠. 1이죠. 예. 네. 자, 첫 번째 숫자. 자. 1. 자. 오? 네, 뭐 맞는데. 아,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저 딴 거에 또 예. 맞는데. 예, 예, 예. 집중하겠습니다. 예. 아니, 뭐 예. 괜찮습니다. 뭐 예. 아니, 그렇게 하셔 가지고 거기서 뭔가 뭐 또 이렇게 아니. 좋아해 주시고 뭐 그러면 모를까? 뭐 그런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예. 예 좋습니다. 참 예. 좋은 옷이에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볼 뽑아 봅시다. 한번. 저는 야. 다음 볼은 자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다음 볼은 어떤 볼이죠? 다음 볼은 6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트가 6개 그려져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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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육성구로 칭하겠습니다. 자 육성구 자 한번 오픈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이거 쉽지 않다 이거. 자 뭐죠? 자, 동방신기 골든벨입니다. 네.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자, 동방신기 네. 골든벨. 네, 동방신기와 자. 관련된 문제를 풀고요. 마지막 문제까지 정답을 맞히면 성공이라고 하는데. 자, 관련된 문제. 네, 어떤 문제가 나올지. 자, 뒤에 저희 네. 뒤에 화이트 보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로 저희가 네. 정답을 있습니다. 적어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네. 저희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출제는 방금처럼 음성으로 저희한테 문제를 주신다고 하니까 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 두 명 중 한 명이라도 마지막 문제까지 모두 맞히면 골든벨이 울리며 성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것도 팀전이죠. 네. 자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신 있으시죠? 자신 있어야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자신 있습니다. 네. 시작도 전에 다 그렇게 뒤집어 엎어버리시면 예, 네. 곤란합니다. 자, 좋습니다. 바로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동방신기가 2018년 발매한 두 장의 앨범 타이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는? 아, 단어요? 아, 쉽지 않은데요. 자, 2018년 자, 2018년 발매한 두 장의 앨범 타이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 아까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일단 운명이 발표됐었죠. 네. 자, 운명 뭐죠? 자, 운명인데 왠지 이게 한글은 아닌 것 같고 네. 영어일 것 같아요. 부제로 그렇죠. 자, 한번 뭔지 단어로 적는 거예요? 단어 철자 하나도 적는 게 아니라? 자, 그렇습니다. 영어 한 단어라고 하는데 네. 이거 아닌가? 아, 너무 소심하게 적었나? 자,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꼭 성공하셔야 합니다. 진짜. 아 그래요? 성공하셔야 합니다. 네. 아, 단어잖아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장의 앨범 타이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영어 단어는 자, 하나, 둘, 셋. 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 적었어? 자. 미안해요.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자, 하지만 자 윤호 씨께서 자 저거를 보고 저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The Chance of Love였죠. 네.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간 정답은 Love. 자, 정답인가요? 맞나요? 아, 정답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는 우리 또 윤호 형 덕분에 저희가 성공을 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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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저 놀랐어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정말 여러분 오늘 나름 수준이 높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댓글로 오늘 정미 씨는 나머지 공부 해야 해서 퇴근 불가라고. 그렇습니다. 배움이 부족하네요. 자, 바로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저희가 정답을 맞췄고 바로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동방신기가 데뷔한 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와. 아, 아니야, 아니야. 와. 와. 엄청나네요, 진짜. 아, 난 근데 이거 것 같아. 저는 야 18주년이니까 자 7, 14 계산법 나오나요? 이게 맞는 계산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언젠지 기억나시나요? 아 저는 그냥 찍었습니다. 와 근데 대강 이 날짜인 것 같아요. 혹시 그게 확실하세요? 아, 뭐, 확실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은 네. 저희가 후보를 일곱 네.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한번 저희가 한번 추려서 같이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힌트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자 힌트를 달라고요 자 저희 윤호 형이 힌트를 달라고 하는데 윤호 형이 힌트를 요청했는데 힌트 요청자에게 애교 3종 세트가 요구가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다면 바로 맞추겠습니다 그냥. 아 그래요? 애교 3종? 힌트는 그럼 한 종이라고 또 저희 제작진 분께서 하시는데 아 근데 뭐지? 잠깐만 무슨 요일? 아 우리가 뭐죠? 목요일 아니었나요? 아닌가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아 그래? 주말은? 나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 자 카메라를 보고 윙크 플러스 볼콕 한번 해주시면 힌트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볼콕을 창민 씨가 하고 네. 윙크를 제가 할게요. 아 그럴까요? 어떨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윙크 주세요. 자 힌트를 향한 자 윙크 오! 와우! 자, 그러면은 저도 볼 콕! 자! 아! 왔습니다! 그렇죠, 맞죠? 자, 힌트 받았습니다. 힌트는 저희 스태프 여러분들께서, 제작진분께서 뮤직뱅크라고 주셨는데 자, 왠지 그런 것 같았거든요.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아. 같았는데 자! 그래요, 어쩐지 뭔가 토요일, 일요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네. 자 해보도록 하시죠. SBS 하니까 바로 일요일인 줄 알았어. 자 정답 하나 둘 셋 자 정답은 금요일이죠. 금자금자아 근데 궁금한 게 지금 댓글에서 네네. 창민 씨 칠판의 숫자는 뭔가요? 아 이게 숫자가 혼자 그럴 거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월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7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1년마다 이제 날짜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죠? 이렇게 네. 밀리잖아요. 네. 그래서 7년 주기로 날짜가 이렇게 돌아오지 않을까. 와, 거기까지 갔군요. 예.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생각을 했죠. 이게 오늘이 이제 일요일이니까 그러면은 4년 정도가 이렇게 돌아갈 텐데 그러면은 1 뭐 금요일일지 목요일일지 대충 아닐까라는 와. 생각을 혼자 그렇게 이 정도면 셜록 홈즈인데? 아니죠 그냥 틀린 거죠. 아닙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네. 정답 맞췄고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주세요. 윤호 윤호와 최강 창민의 생년월일 6자리를 더하면 6자리를 더하라고요? 생년월일 6자리를 더하면 자, 생년월이 여섯 자리라는 게
앞에 연도수까지 합쳐서 예를 들어 제 저 같은 경우는 86땡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요. 그걸 다 더하라고요? 그렇죠. 더샘도 잘해야 되네. 자. 880218과 860204를 더하면 이 숫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자, 이거는 뭐랄까요? 글쎄요. 맞추지 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정리가 다 되셨나요? 잠깐만요. 지금 신중이 좀 신중해졌어요. 갑자기 숫자가 나오니까 이게 네. 좀 많이 당황스럽죠, 그죠? 아. 자, 곱하기 했는데? 6자리를 언제 곱하고 앉아 있습니까? 안 됩니다. 자,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그럼 이게 맞는데? 예. 자, 어디죠? 어떤 거죠? 자. 굉장히 상반된 정답이 나오게 됐는데 잠깐만요. 자, 생년월일 6자리를 더하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8만 218과 86만 204를 더한 숫자인데, 자, 놀라운 네.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면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자, 저는 174만 422를 하게 됐고 이렇게 더한 건가 싶은데, 자, 윤호 씨 어떤 거죠, 지금? 저는 그냥 8하고 6하고 더하고 예, 자,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8하고 6하고 더해서 8하고 6 더하니까 14 됐잖아요. 예, 예. 거의 그래서 1을 더했어요. 아, 그러니까 네. 6자리에 있는 숫자들 모두 그냥 상관없이 네. 더한 거구나. 네. 그 22가 됐고, 그 잘못 더했다. 그래서 130. 이미 틀렸네. 자, 일단은 카메라에 한번 네. 그 8하고 6하고 더해서 계산의 흔적을 예. 네. 그리고 더하니까 8이잖아요. 8에서 86이니까 94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94로 끝났고요. 창민이는 8하고니까 16이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되지? 36. 144가 돼야 되는데. 자, 이 와중에 전 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자, 860206을 더해야 되는데 860204를 더했습니다. 생일을 틀렸군요. 어쩐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더하기는 제가 제대로 했는데 갑자기 정말 둘 다 환장을 노리시네요. 그러네요. 자, 일단은 더 큰 생일 선물로 제가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시죠. 일단 덧셈은 맞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860204라고 했을 때 왜 정정해 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당연히 알고 있지 알고 하나의 쪼크인 줄 알았어요. 자,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쪼크를 잘하니까 죄송합니다. 저의 실수죠. 저의 불찰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아닙니다. 미션 실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미션은 저희가 숫자의 벽에 부딪혀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네. 자, 나 6자리를 다른 식으로 아예 더해버렸네. 자, 네. 댓글로 많은 분들께서 오늘 오빠들 퇴근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네. 글쎄요, 그 퇴근이라는 게 오늘 결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바로 다음 저희 카시오페아 볼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들은 다 끝났나요? 예. 하나라도 틀리면 실패였는데 저희가 틀려버렸네요. 덧셈도 틀렸고 네. 그리고 제 잘못입니다.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진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다음 게임 제가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은요, 미니 양궁입니다.
자, 미니 양궁. 미니 양궁? 자, 어린이용 양궁 게임 세트로 X10을 쏘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자,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는데요. X10을 명중시켜야 하고 멤버별 두 발씩 나머지 한 발은 잘하는 멤버가 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제작진 분들께서 일단은 쏘는 걸 한번 보고 어떻게 이거를 잘 할 수 있을지를 추후 룰을 논의를 하자고 하십니다. 야, 바로 그러면 어떻게 양궁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자, 네. 자, 이렇게 해서 아, 선이 여기 여기 선까지 있구나.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자. 스텝 여러분들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네. 저희가 또 룰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곡을 한번 멋있게 한번 써 주시고요. 아, 곡을요? 네. 네. 너무 잘 어울린다. 아유, 아니. 진짜로. 자, 이렇게 해서 먼저 하면 되나요? 자, 먼저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로 파워로 가야 되지? 자, 이 정도 파워야. 자, 첫 번째 화살. 오케이, 오케이. 실패. 실패. 자, 두 번째 화살입니다. 좀 신중하게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야, 정말 터무니없게 화살이 날아가서. 예. 아니. 자,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윤호 씨 화살 두 발은 실패하셨고요. 저도 바로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너무 과감하게 쐈다. 이게 어렵습니다. 자, 자, 오! 이건 어떻게 돼요? 실패인가요? 실패인가요? 역시 우리 스텝 여러분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땐. 제가 이건 분명히 이거 제대로 간 거였거든요. 야, 이거 저희 제작진 분들께서 빨판에 어떤 승부를 할 수가 없게끔 만든 어떤 장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발 두 발 쏴봤는데 자, 나머지 한 발은 저희 그래도 명예 회복을 위해서 우리 윤호 형이 너무 터무니없는 화살을 두 개를 쐈거든요. 아, 예. 예. 하나 한 번, 다시 한 번, 제대로. 아니죠. 이게 네. 그 투구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살을 이렇게 제가 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자. 자, 확실히 이 관역판에 뭔가를 발라놓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잘 맞았는데. 너무 잘 붙는데요? 그냥 살짝 갖다 붙여봤는데 정말 소름 돋게 예, 그냥 살짝 이렇게 치기 쉽고 근데 왜 떨어지지? 이게 세기가 세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너무 아쉽지만 저희가 그래도 고글을 쓴 저희 모습을 보고 팬 여러분들께서 네. 또 좋아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카메라에 들고 고글을 쓴 채로 멋진 포즈를 취하면 성공으로 또 간주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아, 또 이렇게 또 마음씨 좋은 또 그렇습니다. 팬 여러분들. 예. 자, 그럼 포즈 자 여기로 이쪽 카메라입니다. 해보도록 하시죠. 자, 하나, 둘, 셋. 자. 아, 예,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 화살 쏘기 미니 양궁 이렇게 억지로 저희가 네.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아유, 예. 자, 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두 네. 번째 비밀번호를 저희가 받았어요. 자, 두 번째 비밀번호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바로 오픈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밀번호는 2 숫자입니다. 자, 1, 2. 설마 이거 그러진 않겠지? 자, 1, 2, 그러면은 3, 4, 이런 거 아니겠지? 합리적인 의심으로 다음 숫자는 3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예상을 하게 되는데 자, 설마
저희 스태프분들께서 설마 그럴까요? 아, 놀랍게도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아, 아무리 그래도 1, 2, 3, 4 이런 거 아닌데. 그렇습니다. 어? 자, 다음. 나 알 것 같아. 뭐죠? 말하지 말라고 계속 그러는데. 자, 알지만 아 좀 아 모르고 있을래요. 자, 왠지 저도 알 것 같지만 네. 다음 볼을 네.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볼을 제가 뽑아버린 거잖아요. 아, 괜찮아요. 다음 저희 게임은요. 인생 네 컷 18초 컷입니다. 자. 제한 시간 18초 동안 제시된 포즈대로 사진을 찍으면 성공이라고 하는데 아, 여기 있는 준비한 게 그건가 보다. 아, 뭐죠? 스케치북에 뭐가 있나요? 스케치북에 있는데. 네네. 스케치북을 보시면 네. 이렇게 사진 같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뭐죠? 네. 한번 보여주세요, 저. 카메라 쪽에. 아! 와. 첫 사진입니다. 야, 뭐죠? 저거를. 아, 근데 저거 원근감으로 해가지고 찍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거? 그쵸? 이걸 18초 안에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자, 18초 안에. 야. 자, 그리고 또 다음 포즈 한번 또 보여주시죠. 와. 다음 포즈. 다음 포즈 쉽지 않다. 아, 혹시 세워서 보여야 하지? 아, 그렇구나. 아, 난 또.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게. 나 이건 줄 알았어 처음에.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이거 누워야 되나? 이 생각했는데. 자, 그리고 다음 포즈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포즈. 아, 다음 포즈는 예, 왠지 예상이 가는 그런 포즈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 포즈. 야, 이게 나오네요. 뭐죠? 아, 아이 그거는 네, 뭐 그렇게 자, 그렇게 쉽지. 이거 한 장당 18초죠? 네, 난 또 네 장은 18초로 따라서 해야 되는 줄 알고. 아, 18초 만에 이제 포즈 내기는 쉽지가 않죠. 자, 사실은 원래 그랬는데. 아, 그래요? 저희가 오늘 게임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할 줄 모르고. 네. 네. 우당탕탕 해내네요, 네, 지금. 네. 대환장으로 이렇게 할 줄 모르고 그랬는데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셔서 네. 하나당 18초를 저희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아이패드 앞에서 하면 되는데 바로 앞에 이 패드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역할 배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거든요. 자, 그겁니다. 네. 자, 자 잠깐 참고로 이렇게가 아닐까요? 아, 네, 이거네요. 네. 예, 그렇죠. 이렇게는 뭔가 한 명은 플랭크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아, 이건가요? 세상에. 자, 그러면은 해볼까요? 네. 자, 누가 앞에 가고 누가 뒤에 갈까요? 가위바위보를 하실까요? 자, 그러면은 자, 가위바위보 해주시죠. 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어디 하시겠습니까? 저는 자그마한 거 하겠습니다. 자, 뒤에 하신다고. 저 네. 그러면 제가 앞으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자 18초에 하나씩이니까 네, 바로 한번 시작을 돼요.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고 네, 보고 가야 돼요. 준비 네. 시작! 자, 잠깐만. 자, 이렇게. 아니지. 아니, 왜? 둘 다 앞에 있는 건데. 아니, 뒤에 간다면서요. 네, 맞아요. 왜 앞에만 있는 건데, 둘 다? 아야. 도 가야 돼. 자. 자, 된 건가요? 자, 된 거 아닌가요? 된 거 아닌가요? 잠깐만요. 저 사진 찍었는데, 된 거 아닌가요, 이거? 아, 아까도 찍었는데. 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사진 맞나요? 아, 마지막에 한꺼번에 확인. 자, 바로 다음 거. 자, 그럼 다음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앞으로. 자, 오케이. 앞이 쉽네. 자, 자, 가겠습니다. 시작. 자, 아니. 제 쪽으로, 그쪽, 제가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된 거 같죠? 됐잖아요. 자, 찍었어요. 오케이. 됐어. 자, 다음 거. 오케이. 다음 거는 여기 의자에 그쪽 앉으시면은 의자로 간 거야? 아, 의자. 의자 아닐까요? 아, 의자인가요? 그렇지 않고서요. 이렇게 나 각이 안 나. 아! 아, 예. 예, 자. 자, 이렇게. 예, 예. 자, 이거 맞잖아요. 예, 그죠? 예.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거 맞죠? 자, 카메라 앵글. 자. 왜 안 찍혀? 자.
오케이 됐어요. 자 마지막. 자 오케이. 아 이건 쉽다. 이건 뭐 쉽다. 자 이건 쉽다. 자 좀만 더 가까이 가서 하시죠.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아,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임이었네요. 자 어디 한번 저희가 패드를 이걸 가져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첫 번째 사진. 첫 번째 사진. 이겁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지 않나요? 자, 오케이. 어떠신가요? 자, 쭉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게 두 번째. 두 번째 잘 나왔다. 아주 좋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잠깐만! 왜 얼굴에다 하고 있어요? 이거 왜 얼굴에 담은 거야, 이거를? 잠깐만요. 아, 다시 한번 봐봐요. 얼굴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얼굴 쪽이어가지고 나는. 그러네. 그러네요. 뭐, 저도 어차피 했는데, 하트 방향이 안쪽이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은 뭐? 가뿐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생 네컷. 야,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는데. 찍는 것도 저희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통과죠? 자, 통과입니다. 통과여서 제가 방금 숫자를 받았어요. 야, 정말 쉽지 않네요. 자, 다음 숫자는 이겁니다. 자, 6. 6. 자, 이렇게 하면은 1, 2, 6. 실패가 되는 건가요? 자, 하트 스티커가 들어있을 때는. 네? 뭐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16 맞구나. 16 맞네. 그렇습니다. 자, 반대쪽도 알려주시면. 반대쪽이 안 열리네요. 자, 잠깐 우리 제작진 분들께. 아니, 힘으로 열라고 하지 말고. 힘으로. 주시려고 하지 말고요. 아니요.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아니, 머리를 쓰려고 하는데 왜 손이 먼저 가냐고요. 잠깐만요. 네? 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가 정확하게 네. 뭐였는지 한번 천천히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처음에 2, 1. 문구랑 같은 1을 뽑았고요. 네, 그다음에 2고, 2. 그다음이 6이었습니다. 6.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해서 그 저희가 비밀번호를 맞췄기 때문에 저희 스태프분들께서 이렇게 또 혹시나 저희가 못 열까봐 네. 그 1, 2, 6, 이 숫자를 저희가 못 돌릴까봐 네, 저희 감사하게도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네. 오! 한번 보여드리죠. 자, 짜잔. 이게 뭘까요? 이게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직접 보내주신 축하 메시지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담긴 메시지북입니다. 자, 메시지북 네. 앞에 이름이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번 읽어주시면 Dinner with 카시오페아. 자, 네. 카시오페아와 저녁을 라는 저희 또 뒤에는 TVXQ 18th Anniversary Party 네. Party 이렇게 써주셨는데 자,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오, 이런 식으로 네, 앞에는 아, 그리고 그 안에는 보면은 팬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편지랑 그림들 이런 식으로 그림들이 이야. 이렇게 네, 보면은 저희들이 뭐 메시지를 몇 개 정도는 또 읽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살짝 하나씩 읽어드릴까요? 네. 자, 뭐 이것도 있네요. 뭐죠? 초등학생이던 내가 어느새 20대 중반이 되었어요. 아. 내 삶의 반 이상을 동방신기와 함께했네요. 내년이면 딱 내 삶의 3분의 1을 동방신기와 함께하지요.
이렇게 긴 시간 함께할 수 있도록 그 자리 지켜줘서 너무 고마워요. 앞으로도 함께해요. 동방신기 1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모든 활동은 응원합니다. 언제나 기다림 카시오페아가. 오, 참. 또 뭐 하나 또 보시면서 댓글을 하나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 댓글이 아니라 여기 편지를 자. 38살의 남자 사람 임관석입니다. 저보다 어린 두 남자께 편지를 쓸 줄이야. 제 소개를 하자면 2017년 11월에 결혼한 4년차 유부남입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아내가 빨간 담요와 야광봉을 들고 사진을 찍을 땐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처음엔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2018년 5월 콘서트에 같이 가고 2019년 3월 앙코르 콘서트도 같이 갔습니다. 2020년 5월에는 저희 집 거실에서 TV와 아이패드로 콘서트를 봤습니다. 아내를 따라 무대를 보면서 남자가 봐도 멋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남자를 보며 처음으로 감탄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나 처음으로 공식 팬클럽에 가입하고 스밍도 돌리고 응원의 마음으로 굿즈도 구입했습니다. 아유. 그리고 이번에 시즌 그리팅도 예약 구매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는 12월 26일에는 아내와 먹을 딸기 케이크도 예약했고요.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저와 같은 형 카시오페아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편지를 씁니다. 정말 만나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네요. 무엇보다 데뷔 18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멋진 동방신기와 앞으로도 함께하는 팬 되겠습니다.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From 임관석 카시오페아. PS. 아내는 제가 편지 쓴 거 모릅니다. 깜짝 놀래켜 주고 싶네요. 라고 하셨는데 야, 그렇습니다. 이건 보여드려야지 진짜. 그렇습니다. 맞아요. 아 진짜. 아 근데 정말 멋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부부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저희를 좋아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와이프분의 취미를 맞춰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카시오페아 분들 중에 이제 남성분들이 계시다는 거는 아는데 이제 형님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는 사실 예 그렇습니다. 형님 더 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네. 형님께 누가 되지 않는 동생들이 되도록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자, 이 밖에도 참 그러네요. 진짜 너무 이렇게 와, 또 외국 팬 여러분들께서 또 한국어로 또 써주시니까 네. 전 세계에서 네. 많은 또 편지도 써주신 거를 이렇게 이제 책으로 이렇게 또 저희한테 해서 보내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큰 사랑을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들 카시오페아 여러분 네. 덕분에 저희가 또 이렇게 또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었고 이런 시간을 또 함께 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메시지를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창민 씨. 네. 사실 저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준비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카시오페아 여러분들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북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저희 들어오기 바로 직전이었죠. 손편지를 써왔어요. 네. 사실 맞아요. 5시부터 시작하는 게 오늘 저희 또 예정이었는데 제가 편지를 글 쓰는 게 느리다 보니까 저 때문에 좀 늦게 되었습니다. 아유 무슨 소리예요. 양해 말씀 구하면서 네. 손편지를 읽어드릴까 하는데 그러면은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무슨 BGM 같은 거 있나요, 여기? 아, 지금 이제 깔리고 있습니다. 아, 예. 카시오페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방신기의 최강첨입니다. 유독 춥게 느껴지는 2021년 겨울의 끝자락에 이렇게 여러분과 따뜻한 시간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 덕분에 오늘로 저희 동방신기가 데뷔한 지 18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짝짝짝! 와우!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이 되어버린 시간 동안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분하리만큼 큰 사랑을 받아 가수 최강창민이자 심창민이라는 풋내기 소년이 지금 이만큼 성장하고 나이 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가수이자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다음 만남은 꼭 같은 공간에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같은 이야기와 함께 같은 노래를 주고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지긋지긋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지쳐버리지 말고 조금만 더 참고 견뎌서 우리가 바라는 그 시간까지 더 힘내자고요. 그러기 위해 더더욱 건강 신경 쓰는 게 중요하겠죠?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가수이자 사람이 되도록 저 정말 최선을 다해볼게요. 여러분의 사랑 앞에 제 사랑은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세상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랑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이라고 여러분들께 편지를 써드렸습니다. 야, 진짜 뭔가 좀 와닿는 문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또 풋내기 소년이 또 이렇게 성장했다는 말이나. 풋내기였죠. 아... 예. 많이 야. 어리숙하고 그렇죠. 야. 지금보다 더 성숙하지 못한 또 소년이었죠. 예. 뭔가... 그런 저희를 지금 예. 이렇게 또 성장할 수 있게끔 또 도와주신 건 팬 여러분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이제는 우리 또 윤호 씨가 또 굉장히 아까 대기실에서 정성스레 편지를 썼거든요. 자, 편지 네. 한번 멋지게 한번 읽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한번. T.O. 오랫동안 저의 곁에 같이 함께 해준 카시오페아 분들께 점점점. 안녕하세요. 윤호윤호입니다. 일단 박수부터 치고 시작할까요? 아! 우리가 함께 걸었던 시간이 18주년이라니 정말 축하 가로 닫고 믿어지지가 않네요.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축하하고 싶네요. 하트, 박수, 물결 표시. 2003년 12월 26일 허그라는 노래로 데뷔해서 교복이 어울렸던 우리가 어느덧 수트가 어울리는 나이가 되었고 함께 공연장에서 같이 함께하고 동방신기를 외쳐주신 모든 분들이 또 누군가에게는 멋진 부모님이 되었다는 생각에 야 짧지 않은 세월을 함께 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사이에 뭐 가요계도 세상도 뭐 곧 메타버스 시대라고 빠르게 바뀌어 가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요 그런 게 없을 정도로 편안하고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도 달 편지 기획 이후에 여러분들께 긴 편지를 써보는 게 조금은 오랜만이라 쑥스럽지만 무엇보다 이렇게 웃는 얼굴로 같이 18주년을 축하할 수 있어서 지금 많이 행복하답니다. 예전에 제가 10주년 때 우리 카시오페아 분들 이제는 가족 같다고 한 말이 기억나는데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경솔했다고 말하고 싶네요. 그보다 더 진하고 더 진하고 소중한 사이였는데 사실 그 요새 그 어떤 말보다 더 깊고 서로가 많은 걸 함께 온 사이여서 그런지 그냥 편하면서 고민 상담해주고 싶은 찐친, 찐한 친구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미 그러고 있지만 훗 가로 열고 쑥스러움의 표시입니다. 네. 이렇게 편지를 적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해온 걸 생각해보니 정말 와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이런 게 생각할 정도로 서로 많은 걸 같이 이뤄내고 함께 했네요. 그 안에 물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게 또 이유가 있듯이 우리를 더 깊고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떤 거창한 말보다 종점에 도착해도 다시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는 카시오페아라는 정류장이 있어서 행복했고 또 같이 함께 가야죠. 창민이랑 카시오페아랑 동방신기 버스 타고 또 가야지요. 이제는 더 웃는 얼굴로 함께해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동방신기 윤호윤호 올림. 우! 네. 와, 정말 지금 편지를 낭독을 해주시면서 올라오는 댓글들을 같이 저도 보고 있었는데 이제 이동 중에 이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버스 안에서 지금 그 흘러내 너무 이렇게 감동을 받으셔서 이렇게 고마워서 네. 이렇게 울고 계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예 정말 네 너무 많은 분들께서 함께 계속 쭉 오래 가자라고 이렇게 또 댓글을 보내주셨는데 또
시작을 모를 정도로 스며들었다가 어느새 또 좋아지는 게 당연해졌어요. 그냥 있어줘서 고마워요라고 또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뭐 저도 이렇게 아까 편지를 쓰면서 네. 느꼈지만 우리가 사실은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교복이 정말 어울리는 그렇죠. 네, 나이였고 소년들이었는데 또 아마 저희를 좋아해 주신 팬 여러분들도 물론 그때도 사회인이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또 교복에 어울릴만한 나이대로 같이 꿈과 청춘을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몸소 담아두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어느덧 그분들이 수트를 입는 나이가 되고 또 부모님의 나이가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마음이 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앞으로도 좀 더 창민이랑 저랑 또 앞으로도 더욱더 이렇게 지금처럼 편안하게 또 뭐 이렇게 새롭고 자극적인 모습도 좋지만은 그런 모습보다도 아 그냥 동방신기는 늘 곁에 있었고 당연했구나라는 모습으로 좀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8년을 지금까지 함께 해오고 지금까지 물론 그 18년이라는 시간이 세월이 결코 그냥 물 흘러가듯 순탄하기만 했던 그런 세월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길을 더 열심히 내디디려 할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나 정말 진심으로 팬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항상 지지해 주시고 함께 저희와 같은 길을 걸어가 주고 계시고 응원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또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함께 내딛는 길 그리고 함께 맞이할 그 세월들과 시간들을 같이 건강하고 좋게 이쁘게 나이 들어가면서 같이 앞으로의 시간들을 맞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편지를 한번 써봤습니다. 네. 자, 또 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인 동방신기 고마워라고 또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정말 앞으로 저희 동방신기도 그렇고 팬 여러분들의 관계가 끝사랑이 돼도 됐고 첫사랑이 돼도 좋고 어떤 사랑이 되지만 그냥 서로 함께 그냥 그 사랑이라는 믿음으로 항상 그 안에서 어우러져서 화목하고 행복하고 또 즐겁게 그런 나이를 들어가는 그런 뭐랄까 일종의 커뮤니티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함께 동방신기 데뷔 18주년 스페셜 팬미팅 라이브를 온라인으로 해봤는데 윤우 씨 오늘 어떠셨나요? 일단은 18주년에 이렇게 다양한 게임도 해보고 무엇보다 팬 여러분들께 저희 데뷔곡으로 인사를 좀 노래로서 했다는 게 너무 좀 남다른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면서도 또 느껴요. 아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했구나.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렇게 편한 사이가 과연 내가 누구와가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사회인으로 활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많은 스태프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 안에서도 좀 카시오페아 팬 여러분들은 항상 결코 당연하지만은 않은 존재이지만 어떻게 보면 늘 저희 뒤에 묵묵히 있어준 팬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부분들이 앞으로도 좀 오랜 시간 걸려서 좀 다양한 모습으로 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럼요. 예,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정말 그냥 좋아합니다. 네, 네. 좋아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18년이라는 그런 짧지 않은 그런 어찌 보면 긴 시간 세월인데 그 긴 세월에 속아서 카시오페아가 저희가 카시오페아를 그냥 익숙한 그런 사람들, 익숙한 그런 추억 그렇게만 치부하지 않고 그런 익숙함에 또 속아서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앞으로도 계속 잊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소중히 간직하면서 이렇게 함께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스페셜 팬미팅 라이브를 하면서 생각을 가져봤고요. 네. 또 이제 앞으로 저희의 또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살짝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네. 말씀해 주시죠. 뭐 앞으로도 저희가 물론 아까 초반에 좀 말씀드렸지만 또 SM타운으로도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개인 개인에 대한 이제 일본에서 앨범이 나온 다음에 동방신기로서도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여러분께 보내는 저희의 노래인데 저희가 오늘 왜 디너 윗 카시오페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그쵸. 미팅을 저희가 주제를 했겠습니까? 네. 자, 바로 저희가 신곡 인데 여러분들께 선보여드릴 디노라는 곡이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 디노라는 곡을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네. 그 힘든 하루를 보내고 이제 소중한 사람과 함께할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또 함께 마주 앉아서 이렇게 소소하게 행복을 나누는 그런 순간을 누구나 약간 바라고 꿈꾸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소중한 시간을 저희 동방신기도 오랫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담은 노랫말이고 가사입니다. 그만큼 좀 많이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데뷔부터 지금까지 어떤 순간에도 늘 곁에 있어준 고마운 카시오페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저희의 마음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사실 오늘 이렇게 헤어지는 건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저희는 또 새해 SM타운 2022 자, 저희 회사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SMCU 익스프레스에서 익스프레스! 여러분 예, 과연 그 익스프레스엔 뭐가 있을지 예, 거기서 여러분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조만간 꼭 다시 거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동방신기 데뷔 18주년 스페셜 팬미팅 라이브 디너 윗 카시오페아 TVXQ 18th Anniversary 파티에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We are T 동방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었던 하루가 끝나가는 이 시간 준비해뒀어 널 위해 Sure we dine 부드러운 wet wine 얼어있던 맘도 점점 녹아내려 아무 걱정하지 마 Trouble kept on table table 아주 hot 너와 눈을 맞추 나누고픈 말들이 오늘도 너무 많은가 별 하나뿐인 밤도 눈부신 지금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언제나 함께일 거야 와 지나온 꿈 같은 시간들 단 하나뿐인 스토리 더 깊어지는 feeling Whoa. 이 분위기에 살짝 취한 채로 손이 닿을 만큼 좀 더 당겨 앉아서 함께야 많은 추억들로 비우는 예쁜 이야기가 우리가 웃는 속은 circle 진심을 담아 너만을 위해 따뜻한 마음이 여전히 쉽지 않는걸 다가올 많은 날이 설레는 이유 하나뿐인 이유는 너란 걸 너와 내가 빛나는 밤 끝없이 이어질
언제나 함께일 거야. 넌 다른 나의 속이 난 너무 두려워.